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여섯 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철강 분쟁 이두 가지 키워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간밤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갈등을 더 고조시키는 요청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요청을 제시했는지 함께 외신으로 보시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동부 인근에 사드를 배치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인근 지역에 사드 몇개 포대를 배치해달라고 미국에 요청을 했는데요.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서 크렘블린 대변인은 이 요청은 상황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또 다른 행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드 시스템에 포함되는 사격 통제 레이더는 러시아 상당 지역의 공중 우주 상황을 감시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 내 1,000km 거리까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드 요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경고가 서방 진영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죠.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 가운데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독일 신임 총리의 백악관 회동 결과입니다. 주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이죠. 러시아가 대규모로 투자한 가스관 사업을 약점으로 잡아서 군사적 움직임을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독일 총리의 결정이 중요한 안건입니다. 양국 정상 간의 회담 결과는 현지 시간 오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시작된 미국과 일본의 철강 분쟁이죠. 그런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안을 발표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먼저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합의 발표가 임박했다고 보도했고요. 로이터에서는 미 동부 시간으로 오후 늦게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합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미국은 일본에서 들여오는 철강 제품의 일정량에 대해서 현재 적용하는 25% 관세를 유예합니다. 그리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조치는 미국이 작년 10월이죠. 유럽연합과 함께 합의한 것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산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되는 10%의 관세는 이번에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국가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일본과 EU 그리고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죠. 한국 역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과 철강 제품 수출 문제에 관해 협상을 재개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아직 협상 개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당시 관세를 피하려면 쿼터제를 수용하라고 요구했죠. 당시 한국에는 철강 관세 면제권을 주는 대신에 한국산 철강제의 대미 수출을 직전 3년간 평균 수출량의 70%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네, 잠든 사이에 나온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오늘의 키워드 함께 보셨습니다.